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23년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가 2023년 동안 뭘 했나 한 해를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66개 동영상을 올렸고 아마 올해는 숏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166개의 숏폼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진짜 많이 했는데요. 34번의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영상 중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있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3D 모델링 판매 수익을 공개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컬치에서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사이트에 가서 보면 분기별로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즌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식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랜터죠. 화분 디자인 콘테스트에 제 작품을 출품을 했었고요. 제가 여기 1등, 2등, 그리고 3등이 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3등에 당선됐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가 메이크업 페어 준비하는 바로 전날 받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어서 기분은 좋은데 잘하게 해야지 하는 순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3등 같은 경우에는 상금으로 250US달러를 받게 됐고요. 운이 좋게 이때 좀 환율이 올라가지고 조금 커피를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저것 모델링은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리하고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했던 타일들 다 올리고 올해 추가로 만들었던 화분들 몇 개 올렸는데요. 역시나 그냥 소소하게 계속 틈틈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구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라이브를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진짜 올해는 새해 3D 프린터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속 프린터의 전성기 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많은 프린터들을 지원을 받고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난 게 올해 이제 2023년 1월이죠. 1월 15일에 리뷰했던 게 킹눈 KP7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날공 플라잉 베어의 고스트 6. 이때만 해도 사실 크게 막 그 프린터의 그 변동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중반서부터 이 고속 프린터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크릴리티의 K1, 그 다음에 킹눈의 KP3S 프로, 그 다음에 킹눈 KLP1, 이제 다 고속 프린터죠. 그리고 저도 드디어 총알을 모아가지고 뱀부랩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뱀부랩 P1S는 저는 좀 뽑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LCD 화면 나가, 뭐 AMS 막혀, 노즐 막혀, 진짜 온갖 문제는 다 경험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중에 샀던 A1 미니가 현재로도 더 잘 나옵니다. 더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K1 맥스 커다란 버전이랑 플래시 4G 5M까지 해서 지금 올해 새로 제가 영상을 리뷰한 프린터만 총 10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간간이 들어왔던 레이저 커터, M1이랑 F1, 그 다음에 웨인 럭스까지 해서 올해는 라이브 방송을 좀 더 많이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좀 반성을 하자면 사실 2023년 1월 1일에 제가 올렸던 영상은 저 이제 블렌더 공부할 겁니다 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블렌더 노드 해서 하는 거를 했는데 한 3개월 했나요? 네, 반성합니다. 반성. 블렌더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짬짬이 나지를 못하네요. 23년 4월쯤이죠. 틴커캐드의 심랩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랩,
모델링 만든 걸 가지고 간단한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 도미노나 아니면 뭐 구슬길 같은 거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팅커캐드 심랩에 관한 책이 24년에 새로 출판이 되면서 여기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는 제가 퓨전 360 강의를 좀 많이 나갔었는데 퓨전 360도 영상을 좀 더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드디어 북리지님을 만났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서로 눈팅만 하던 사이에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조금만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을 게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자 이렇게 얘기는 했으니까요. 내년에는 함께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고민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튜브에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한 서울 메이크업 페어 그리고 이제 부산에 사는 헬로 메이커 등 9월, 10월에는 전시나 행사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만들어놨던 작품들 가지고 나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전시가 있다면 네, 기꺼이 참가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작품을 보여줘야 저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더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메이커 다은쌤의 유튜브 채널은 16년 1월 5일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네, 만 8년을 꽉 채우게 되고 이제 저는 9년차 유튜브를 운영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활동을 시작할 때 목표가 그래도 뭐 10년 꾸준히 해보자 약간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D 모델링, 3D 프린팅에 관련된 활동들 열심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